뒤에 뒤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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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을 yeah. 뿌뿌뿌뿌뿌 보여줄게 피가 높어 나 I'll never be 악마는 프리허그를 진행한다. 안녕하세요. 최강창도 프리허그 호스트 최강창민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뭐 벌써 시작부터 몇 분께서 이지이지님 밤비 고라니 룩 최고다 하셨고 또 짱민이님 밍스톤 오늘도 잘생겼고 네 감사합니다. 하크리님 오늘도 기대된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곧 있으면 구정 연휴죠. 구정 연휴를 아마 지금서부터 이제 연휴의 시작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네 구정의 연휴 시작을 저희 프리허그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날이 시크해지는 프리허그의 마스코트죠. 우리 개떡이도 오늘 출석을 했네요. 아, 자 그렇습니다. 아, 찐님 갓경 최고다. 밍스트 안경 최고라고 하셨는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사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또 같이 다니는 스타일리스트 또 친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가지고 네 그래서 마지막은 해보고 싶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한번 시키겠다고 해서 안경을 씌워봤는데 또 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강창민의 솔로 2집 데뷔 활동이 끝났는데요. 네, 정말 저도 또한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본업을 해서 많이 설레기도 하면서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 개인적으로 아마 특히 다른 프로모션보다 유튜브 방송 프로모션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방금도 어떤 카메라 감독님 또 우리 카메라 감독님 중 한 분께서 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저한테 선물을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아, 음향 감독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해드리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네, 오, 아시는구나.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이스타TV라는 축구 방송 네, 너무 재밌는 거기 나가서 팬심을 뿜뿜하면서 했는데 우리 음향 감독님께서 네, 굉장히 뭔가 동지애를 느끼셨는지 저에게 이렇게 또 감사히 또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 우리 아마 그 음향 감독님께서 듣자 하니 바르셀로나 팬이라고 하는데 뭐 저를 보고 굉장히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하시고 가셨는데 네 같이 힘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또 데뷔 활동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팬분들께 또
뭐랄까요, 퍼포먼스 콘텐츠도 보여드리기도 하면서 네 팬분들께서 기다리신 만큼 좋은 앨범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번 활동의 제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그 스포츠 채널 스포티비에 제 노래가 예고편으로 같이 흘러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고편의 그 BGM은 물론이며 네 우리 아마 양동석 캐스터님께서 제가 그걸 생방으로 보고 있었는데 메뉴가 1대0으로 이기면서 경기에 그 이기는 게 아니라 골을 넣는 순간 이제 저의 가사를 인용해서 네 뭐 광야를 향해 뭐 걸어가는 뭐 4위를 향해 빛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렇게 정말 리액션들이 너무 좋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뻘쭘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활동 정말 예, 팬분들 덕분에 네, 즐겁게 잘 마무리했고요. 자 구슬님 성덕이네 우리 밍스 하셨고, 사랑님 설 선물로 메뉴라니 하고, 또 마콩씨께서 창민씨 진짜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등리씨님께서는 창대빌 덕질 성공했다 성덕 이러고 보내주셨는데, 네, 사실 저의 활동에 대한 그런 또 소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활동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와 활동이 겹친 시기에 함께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오늘 프리오브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이제 저의 그런 잡담은 그만하고 바로 우리 게스트 분들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되긴 합니다. 자, 이분들의 넘치는 흥과 에너지를 제가 잘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제가 잘 이끌 수 있을지, 받아낼 수 있을지. 하지만 이거 하나 확실합니다. 오늘 프리허그 제대로 불금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거. 신명하는 한 시간을 만들어줄 펑키하고 섹시한 그녀들 모모랜드입니다. 어서 오세요. 둘, 셋, 개찰 티켓 안녕. 에서 사실 뭐 모모랜드 하면 밝은 에너지이기도 했는데 정말 이제는 뭐랄까요 그런 뭔가 그런 더 성숙해진 네, 스튜디오에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런 기운이 느껴졌는데 자 한 분씩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랜드 낸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낸시 자 다음 제인 씨. 네. 아, 제인씨. 자, 나연씨.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아인씨. 안녕하세요. 핑크머리로 돌아온 아인입니다. 우리 핑크머리 아인씨. 자, 그리고 혜빈씨.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혜빈입니다. 안녕, 반가워요. 자, 그리고 주희씨. 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반가워요. 아니, 너무 착 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거짓말. 아니 제가 축구 이야기를 잠깐 두서없이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응들을 너무 이렇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축구를 좋아하시는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제 축구하고 한 건 정도는 다 아는 그렇죠. 아 진짜로? 아 저희 작가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낸시 씨께서 저랑 같은 그 야구팀 팬이라고 하셨는데. 진짜요? 그 야구장 갔던 날 그날인가 보다. 신기하다. LG 트윈스 팬이세요? 맞다. 신기하다. 안 그래도 저 회사한테 전화 왔는데 네네. 너 지금 TV 나온다고. 아, 제가 그 제 친구랑 그 아는 동생이랑 갔거든요. 네네. 그래 가지고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네네. 거기에 동생이 티켓 구해줘가지고 그거 놀러 갔었어요 보러. 네. 근데 또 그날 네네. 나왔나 봐요. 저도 제가 나오고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놀러 가고 했는데. 아 저는 그날 맞아요. 다른 촬영 때문에 이제 건축가이신 유현준 교수님이라는 분이랑 이제 같이 이제 야구장에 갔었었는데 또 이런 또 인연이 있네요. 신기하다. 와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향현님 모모랜드가 내 이름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바로 하나 둘 셋 이향현님 이향현님 안녕하세요. 이향현님 아유 참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솜방맹이님, 모모랜드 미모의 네이버가 떨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인가요? 잡아야겠다. 부르르 떨고 있는 앙. 잡아버려. 자, 이렇게 또 모모랜드 팬분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놀러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저랑도 그렇고 모모랜드 분들께서 이번에 활동이 겹쳤죠, 시기가.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생방송 무대도 같이 이렇게 또 기다리면서 서로 맞아요. 인사도 나누고 그랬을 텐데. 앨범도 드리러 갔고. 맞아요. 에이, 인사도 제가 드리러 가야죠. 아, 반대로 이러면 너무 너무 불편하게 안 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아유, 진짜 정말 이 옛날 가수 이거 진짜. 아닙니다. 아니, 사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제대로 못 나눴었는데 이렇게 또 프리허그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이렇게 또 기쁩니다, 진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활동도 사실 모모랜드께서는 이제 활동도 거의 다 이제 끝나가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이렇게 라디오 놀러 와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드리죠. 아, 너무. 아니, 저희가 영광이에요. 네. 맞아요. 아유, 감사해요.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자, 마콩 씨, 근데 모모랜드 왜 이렇게 초미녀가 돼서 돌아왔어요? 어머. 저희 맞아요, 진짜 점점 더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부끄러워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서플리님, 모모랜드 찐 아이돌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 거의 없는데. 맞아요. 제가 찐 아이돌 같다라는 반응이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저는 그 지금 옆집? 하면서도 아 정말. 진짜 이게 정말 요즘 젊은 분들 아이돌이시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진짜 속으로. 동네 옆집 동생 같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아마 그런 친근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많은 남성 팬분들께서 왜 우리 동네 옆집에는 대체 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아니 근데 방금도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활동 마지막 주신데 이번 활동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진짜 오랜만에 네. 저희가 네. 1년 2개월 만에 이제 음악 방송을 하는 거여가지고 사실 네네. 너무 신나는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맞아요. 있고 일단 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잖아요. 그럼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무대 반응이 좀 좋게 올라와가지고 저희 멤버들 다 좀 만족한 활동이 아니었나 맞아요. 싶습니다. 아니 근데 작가님께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노래 한번 듣고 굉장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금지곡 같은 아~ 그런 느낌으로 계속 얌미 얌밀라 계속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돌더라고요. 계속 에이 무슨 말씀을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너무 저도 그리고 무대도 봤는데 너무 멋있고 되게 노래도 좋고 저 광야까지 갈 뻔했어요. 저 광야까지 갈 뻔했어요. 전 광야 간 줄 알았어요. 제가 오시자마자 주희 씨가 그 말씀하셨죠. 광야에 대해서 아시냐고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잘 모르게 그냥 쇳내는 그냥 따라갈 뿐이라고 그 기사 봤다고 네. 맞아요. 좋더라고요 그게 공감이 많이 됐다면서 역시 선배님의 아마 말이 맞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또 네, 동료 가수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 프리허그에 오래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한 분씩 한번 댓글도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까요? 좋아요. 그러면은 낸시 씨부터 광야. 거기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프롬프트 예. 보셔도 되고 좋아요. 네. 저는 재밌는 거 봤는데 광야로 다 같이 가재요. 좋아요. 가보고 싶어요. 다 같이 가자 광야로. 광야로. 좋아. 좋아. 좋아요. 근데 저도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봐요 한번. 아. 자 그리고 제인 씨. 네 그럼 저는 제 맞춤 댓글을 읽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성재인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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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 마법사님께서. 자 그리고 나연 씨. 퍼플님 노래 진짜 중독성 있어요. 맨날 흥얼거려요. 맞아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인 씨. 어떤 거 읽을까요? 빨리 넘어가죠. 뭐 볼까? 앞에도 있어요. 저 방금 이게 틀어져가지고. 네네네. 여기 뭐지? 볼게요. 죄송해요. 아니 천천히 하세요. 혜빈 언니. 아니면은 그러면 혜빈 씨 먼저. 그럴까요? 네.
다당님. 다당. 진짜 다당? 이건 수능 금지곡 해야 한다. 점점점이라고. 수능 금지곡 해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리스트에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주희 씨. 네 민님 빠빠라라 따라 부르게 돼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니 지금 아인 씨께서 뭔가 마음에 들었던 댓글을 보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정확히 하셨네. 근데 뭔가 지금 잃었어 지금. 아니에요 찾았어요. 괜찮아요? 네 하크레님이 핑크 머리 잘 어울린다. 그거였어. 잘 어울리세요. 이게 유지하기가 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칭찬을 되게 아인이가 고생을 많이 하긴 했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뭐 아인 씨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탈색을 몇 번 해봤는데. 두피 진짜 아프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아파서 저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거의 1년 가까이 두피 같은 거 막 이렇게 관리받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지금 거의 2년 넘게 두피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친구들이 두피가 사람이었으면은 아주 너를 가만두지 않았을 않았을 거다.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또 잘 어울리시고 너무 이쁘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찰떡이에요. 자, 그 외에 또 몇 개 소개를 드리면 라리님, 저는 모모랜드 나라로 가고 있어요. 또 아미님, Welcome to 아마 그 핑크 머리 그 헤어 얘긴 것 같아요. 딸기 스무디 같아요. 잘 어울려요. 딸기 스무디요. 아니 근데 사실 이번 신곡 야미야미 러브이 전부가 다 이제 영어 가사잖아요. 맞아요. 외울 때 안 힘드셨어요? 아무래도 녹음할 때 네. 자기 파트만 외워요. 맞아요. 이제 연차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서 편안하긴 해요. 발음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잘 해야 되고 사실 맞아, 발음, 어렵잖아요. 발음 부분에서 맞아요.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읽었을 때는 이건 줄 알고 발음했는데 그거 좀 너무 국어 같은데? 라고 할 때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저희 멤버들이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맞아요. 녹음할 때 봐주고 디렉을 하면서 많이 봐줬어요. 조금 더 오래 녹음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했어요. 녹음 내내 디렉을 봐줬습니다. 맞아요. 저랑 내시가. 원래는 보통 이제 녹음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뭐 세 명이 왔다가 세 명 하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보통 녹음을 짰거든요. 근데 네네. 멤버 낸시랑 아이니가 계속 남아서 저희 디렉을 그 발음 코칭을 해줬어요. 여기를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이 발음보다 이게 조금 더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이런 발음이야. 이렇게 알려주면서 조금 더 멋있게 음원이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고마웠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또 디렉 봐주는 게 생각보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랩이어서 랩이어서 빠르니까. 맞아, 맞아. 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려웠어요. 뭔가 강조해야 될 것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더 멋있게 또 랩핑하려면은 발음도 특히 중요하니까. 맞아. 그만큼 맞아요. 주원이가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알려줘, 더 해줘 이렇게 해서. 아 주희가 주희가 그랬네. 귀여워. 아이, 참 좋습니다. 아니 뮤직비디오도 이게 남미 가수인 나티 나타샤와 콜라보를 한 곡인데 마이애미에서 찍으셨다고요? 맞아요. 너무 부럽다. 너무 좋았어요. 저 가고 싶다 진짜. 좀 좋긴 했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자 뮤직비디오 조금 살짝 보고 가볼게요. 홍보까지. 저긴 한국이에요. 여긴 한국인데. 아 여긴 한국이고. 사실 한국? 여기 파주 마이애미에서 찍은 것도 사실 마이애미 티가 안 나긴 해요. 거기가 남양주 같은. 마이애미 남양주. 남양주 세트장. 네. 저희도 뭐 이렇게 햇빛 이렇게 야외에서 할 줄 알았는데 네. 그건 아니고 세트장에서 찍었어요. 마이애미 세트. 아니 그럼 마이애미 촬영장에서 가서 제일 좋았던 거는 뭐였나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 같이 콜라보를 한 분과 함께 찍으려고 맞아요. 가는 맞아요. 거죠. 네, 그게 될 수 있다는 거. 촬영장은 사실 도착했을 때 한국이랑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 파주네 가지고. 파주 네, 남양주네 네. 이러긴 했어요. 비슷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온도, 습기 오히려 그 다 똑같았어요. 오히려 좀 긴장될 줄 알았는데 다르게 작업을 하거나 다른 분위기여서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비슷해가지고 오히려 적응을 잘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요즘 시기에 이렇게 마이애미도 날아가시고 너무 부럽다 진짜. 아 그건 맞아요. 뭔가 촬영장보다 그 마이애미에 갔다라는 그 맞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싶어요 진짜. 아,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뮤직비디오 촬영 끝나고인가요? 또 나타샤한테 또 이렇게 파티 초대도 받았다고. 아, 그건 뮤직비디오 찍기 전이었는데 파티라기보다는 파티, 리얼리티 촬영을 시사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gathering처럼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모임 같은 네, 런칭 축하 모임 런칭 네, 모임 같은 그리고 거였어요. 런칭까지 같이 모두 합해서 하셔가지고 그래서 다 초대돼서 축하해 주러 갔어요. 아유 참 뭐든 다 부럽네요. 그래도 진짜 저희도 맞아요. 뭐든 다 신기했어요. 맞아요. 와, 어쨌든 모임을 갈 수 있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모모랜드의 노래는 사실 특히 이제 중독성이 강한 노래들로 많이들 유명하잖아요. 뭐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번 노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특히 멜로디가 머리에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멤버분들께서는 처음에 이 Yummy Yummy Love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어땠어요? 저는 이 노래를 딱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이 주변 사람들 반응이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부르고 있었다라고 맞아요. 하셨다고 하거든요. 정확해요. 네. 근데 저도 듣고 아 뭐, 멜로디 좋네요 하고 연습실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빠빠라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 아 안돼 안돼 이러면서 야 좋은가 봐 이 노래 좋은가 봐 이러면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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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돼 안돼 이미 중독됐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계속 맴돌까 봐. 아니 이게 증언이 나왔는데 뮤비 현장 스태프분이 이 노래가 생각나서 자다가 깨셨다. 맞아요. 진짜요? 네, 저희가 마이애미 촬영장을 갔는데 그 네. 카메라 감독님께서 아 내가 이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빠빠라라 이러면서 딱 깨셨다고 맞아, 하시더라고요. 맞아. 감독님께서 신기해. 그래서, 처음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해외에서 그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 이거 정말 좋은 노래구나라고 생각해서 아, 더 힘나게 촬영하고 맞아요. 감독님. 맞아요.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심지어 데뷔 이래 최초로 미국 공중파 라디오 DJ 추천으로 노래가 Yummy Yummy Love이 미국 라디오 방송에도 나갔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와, 흘러나왔어도 되게 뭔가 되게 뭐랄까 위화감 없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뭐 K-POP이 흘러나온다라는 느낌보다도 특히 그냥 좀 가사도 전부 다 영어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아 너무 부럽다. 아니요 아니 그러면은 미국 라디오에서 섭외가 오면은 모모랜드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K-pop. K-pop cool chill idol. K-pop cool chill. Cool chill idol. 생각 좀 해볼게요. 너무 뜬금없어. 되게 섹시. 떠오르는. 전 일단 K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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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I love K-pop. K아트. 사실 또 K-pop이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께 요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많은 다른 해외 팬분들께 모모랜드의 매력으로 가장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독성 있는 노래가 저희의 약간 강점이니까 꼭 영어 가사가 아니더라도 해외 팬분들이 좀 쉽게 맞아요. 따라서 불러주시고 같이 즐기실 수 있지 않나 하는 특히 생각을 진짜로. 네. 맞아요. 꼭 요즘에는 이제는 영어로 된 가사만 같이 따라 불러주시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한국말도 다 외워서 맞아요. 따라 불러주시니까 손방맹이님 K발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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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감이 신 좀 재밌게 K발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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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님 K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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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좋아요 K비글 좋은데 진짜 아 근데 이번 활동은 또 주희 씨의 아이디어가 특히 스타일링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요? 아 맞아요 어떤 부분이 반영이 많이 됐나요? 아예 컨셉적으로 네. 제가 많이 이렇게 많이 또? 제가 거의 다 준비를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진짜로? 네 제가 사진을 쭉 다 뽑아서 회사에 레퍼런스도 다 네, 찾아서? 네 레퍼런스를 쫙 뽑아가지고 컬러에 맞춰서 이렇게 블랙 비비드한 좀 뭐 브라운 스웨이드 벨벳 뭐 벨벳 스웨이드 데님 화이트 뭐 골드 아니면 딱 실버까지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말만 들어도 어지럽네요 벌써 착장별로 조금 뭐 바지 긴 바지 뭐
뭐 투피스 뭐 원피스 이렇게 조금 착착증별로 쫙 짜가지고 이런 무드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노래 느낌이 조금 왜냐면 남미 아티스트와 콜라보하는 느낌이고 조금은 성숙한 곡이고 조금 사랑 노래이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의 이런 느낌이 새롭기도 하면서 잘 묻어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예쁘게 포장을 해서 대표님께 이렇게 딱 올려드렸더니 와우. 멤버들한테 먼저 컨펌을 받았고요. 저는 와우. 왜냐면 저는 멤버들의 의견이 제일 먼저 중요해가지고 그럼요. 멤버들한테 먼저 컨펌을 받고 멤버들도 너무 좋다. 다들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해가지고 오케이 바로 고 해가지고 바로 직진 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많이 발음이 어. 네 그렇게 발음 go 했습니다. 어 교포 발음이라고. 박그랜님께서 아, 남미 갔다 오고 나서 살짝 이상해졌어요. 마이애미 마이애미 girl 아, 마이애미 girl 어. hey hey 제스처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마이애미를 갔다 와서 갑자기 막 이렇게 뭔가를 짓는다든지 더 커졌나요? 네 맞아요. 이지이지님 역시 K잔망미 하이님 모모랜드 가와이 해주셨고 KK님 그렇죠 주희씨 발음이 바뀌었죠. 네 참 진짜 아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런 제스처를. 특히 나띠 나타샤님한테 많이 네. 배운 것 같아요. 과감해져서 현장에서 맞아요. 네. 많이 보고 배웠어요. 맞아요. 정말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스처나 표정이나 뭔가 조금 저희가 현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아 진짜로. 그렇죠. 뮤직비디오 네. 보니까 확실히 그 나타샤가 손 제스처나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오 맞아요. 더 맞아요. 너무 멋있고 새롭고 뭔가 그런 네, 또 다 현장에서 보는 게 또 다르니까 모모랜드께서 혹시 저한테 남미 제스처를 하나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작가님께서 내 시간 하나 알려주세요. 뭐 어떤 별만한 남미 제스처가 있을까요? 남미 제스처 나티 나타샤 나티 나타샤 언니한테 배웠던 거는 일단은 뭐 맞아 맞아 어 맞아 이런 거 일단 손가락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세요. 그냥 엄청 자연스럽게 움직이시고 맞아 맞아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되게 근데 전 잘 못하겠는데 뭐 아니 뭐 이런 뭐 이런 건가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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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완전 완전 근데 이거를 너무 같이 너무 잘 이게 뭐야 너무 잘하세요. 마이애미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뭐죠? 라차 차차 이렇게 하면서 이거 두 번 딱 치면 되거든요. 라차 차차 라차 차차 라차 차차 이런 게 있거든요. 멋있어 멋있어 멋있다고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제가요? 네 감히 따라하기 힘든 이런 저희가 진짜 멋있어 했거든요. 근데 이걸 선배님께서 해주신 거 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어, 네, 진짜 멋있었어요. 네, 진짜 진짜 짱짱짱. 아, 자, 자 그렇습니다. 아니 중독성도 그렇고 뭐 멜로디도 계속 너무 중독성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그 야미야밀럽의 안무를 이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배움의 심취라는 코너인데요. 네, 제가 매주 모시는 게스트분들의 안무를 어떤 포인트 안무를 제가 배워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모랜드 안무를 배워볼까 하는데 야미야밀러브에는 두 가지 포인트 안무가 있다고요. 네. 자, 뭐가 있나요? 일단 L 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야미야밀러브 춤이 있습니다. 어. 피리 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 시범은 그러면은 어떻게 낸시 씨랑 제인 씨가 혹시 보여주시나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어나도 되나요? 네, 네 일어나셔서 아, 개떡이 옆으로. 네, 개떡이 아, 옆으로. 아, 개떡이 너무 아, 귀엽다. 개떡스 같이 쳐주나? 자, 거기 앞에 살짝 마킹이 돼 있어서. 네. 네. 자, 한번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유 아닙니다. 살짝 가르쳐주세요. 네. 팬분들이 오 너무 기대돼. 네. 먼저 L춤. L춤은 왼쪽으로 보고 쓰셔서. 네. Like this. Are you ready?
ready for love. 우와, like 멋있다. 와, 역시. 연미 세 번. 세 번 해주시고. 무릎 치고 두 번. 그다음에 얌미 얌미. 이게 포인트 안무거든요. 네. 아, 요렇게. 네. 손가락을 잡고. 네. 얌미 라 빠빠라라. 빵빠레. 빠빠라. 아, 맞아요. 빠빠라. 냠냠. 와. 아니, 아닙니다. 지금 댓글에 와 잘해 와우라고 이렇게 다들 올라오고. 제가요? 네. 네, 역시 선이 살아있어 라는 거. 와우. 그러면은 일단은 바로 한번, 그러니까 아마 제가 틀리기는 할 텐데. 네. 와, 이렇게 바로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면서 지금 한번 해볼게요. 한번. 와, 하시는 거 댄스 짱. 자, 음악 주세요. 한번 보고 잘한대요. <웃음> 역시 선배님은 달라요. 진짜 빠르게 배웠어요. 아, 저희가 이렇게 같이 했었던 와. 분들 중에서 진짜 제일 빨리 맞아요. 하셨어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아, 생각보다 와. 그래도 안무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따라하기 쉬워가지고 맞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아 참. 네. 은혜님께서 춤선 무슨 일이야 이러셨어요.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아참 너무 멋진 모모랜드 퍼포먼스 이제 저를 갑자기 또 뿌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아 너무 멋있어요. 아니요, 저 어려운 걸 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기서 모모랜드 노래 한번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성 강한 노래죠. 야미야미 러브 듣고 올게요.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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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아 야미 야미 러브 빠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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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야미 러브 빠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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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야미 러브 처럼 come and get you feel so right yeah yeah look at what you started you got me looking at me you got me working like this like this like this try getting out of my grip when you got me working like this like this you got into my heart this girl is on fire your time's up save it for later you're gonna do the song it's not to the wild are you ready for love like this are you ready for love like this are you ready looking after I want to tell that are you ready for love like this are you ready for love like this are you ready for yummy yummy love are you ready for yummy yummy love are you ready for love like this are you ready for your first kiss are you ready for yummy yummy love are you ready for yummy yummy love yummy Sun is shining bright today. Yummy, yummy, love, love. Are you gonna go my way? Or are you gonna stay? Yummy, yummy, love, love. Are you ready for love like this? Are you ready for love like this? Are you ready for yummy, yummy, love? Are you ready for yummy, yummy, love? Are you ready for love?
이렇게 해서 네 야미야미 러브 듣고 왔습니다. 자 리에피님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유키님 진짜 왜 이렇게 다 예쁘지 어. 미모에 중독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유키님. 자 그리고 도요미님 밍스랑 같은 주에 컴백해서 노래 좋다고 계속 들었던 곡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님께서 오늘 마이애미 짤 계속 생각날 듯 라차차차 라차차차 그렇습니다. 제 안에 마이애미가 있네요. 다녀오신 걸로. 아 그렇습니다. 자 조용철맨의 프리어그 그리고 노래 외에도 다양한 매력으로 중독성을 강한 분들 모모랜드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제가 오늘 모모랜드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아까 잠깐 해드렸죠. 불금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다. 그 기분 제대로 느끼게 해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오, 바로 마밤. 도전 모모랜드입니다. 자 사실 프리어그에서는 저희가 노래방 기계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처음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와, 진짜요? 네. 진짜 있어 TJ 노래방. 와, 네 태진 노래방, 네 TJ 노래방이 있습니다. 와, 대박. 자, 사실 이 코너는 제인 씨 때문에 작가님들께서 한번 기획을 해보신 거라고 우와, 하는데. 와, 제인 씨. 네, 제인 씨 원래 꿈이 남자 아이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말을 맞아요. 네, 많이 했었습니다. 언니가 가끔 연습실에 한숨 쉬면서. 남자 아이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몇 번 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또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데 또 네. 이제 제가 좀 그런 다크하고 그렇죠, 약간 그렇죠. 비트 세우 이런 음악들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런 거를 제가 직접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좀 이런 더 파워풀한 네. 퍼포먼스나 노래나 그렇죠. 네. 왜냐면 저희는 항상 모니터를 다 하니까 네.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보다가 그러니까 네. 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서 한숨이 나온 거죠. 맞아요. 남자 아이돌분들 춤 칠 때 선이 언니가 너무 예뻐요. 네, 그런 걸 좀 강점이어가지고 언니의 강점이어갖고 파워도 있으시고 그러시구나. 카리스마 넘치는 언니죠. 카리스마. 아니 보니까 저희 동방신기의 외도 한번 따라 불러주신 적이 있으시다고. 맞아요. 너무 좋아하죠. 아, 저희가 이거 대본 진짜 너무 좋아요. 대본 보고 네. 그 영상 다시 보고 왔어요. 아 진짜로 어떻게 저희는 노래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와 너 너무 좋은데. 어떻게 진짜 어떻게 잠깐 이거 어떻게 앞에서 뭐야?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얼굴 빨개졌어. 딤이 벌써 지금 작가님들께서 지금 숫자 번호를 누르고 계십니다. 어머, 진짜 와, 33498 님. 아, 98 님이란다. 98. 와, 진짜 진짜 자, 한번 해 볼까요? 살짝. 와, 가자세. 어떡해요? 어떡하지? 어떡해? 자, 바로 한번 가 보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언니 영광이죠. 언니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이건가? 아 네네네 그게 이건가요? 마이크입니다. 언니 마이크인 것 같아요. 노래방 마이크. 코러스 깔아주면 right here, right here. 이게 마이크? 아? 이건가요? Yeah. 와 너무 좋다. 같이 부를까요? 생일 축하드려요. 제가 곧 생일입니다. 2월 18일 곧 돌아옵니다. 너보다 킹. 곧 끝나버렸다 난 시작도 안 해봤는데 헤어져버렸다 난 이유조차 못 듣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날 보고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나쁜 놈 죄라면 널 사랑한 게 죄라면 그게 죄라면 진실했다는 게 죄라면 나는 keep it low 너 따라 나는 keep it low 난 참아내고 내 자리를 지켜 기회했다 예쁘지만 너무 잘 너무 예쁘게 난 너무 두려워했다 사랑했다 이제 널 놓겠다 왜 나를 그렇게 쉽게 떠났니 왜? 내가 쉬워 보였던 거니 내 가슴은 찢어지잖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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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모두 한순간의 꿈이었다면 바로 잡을 시간이 있었다면 제발 네가 행복하길 바랬다. 예. 와! 와! 감사합니다. 기뻐한다. 정말 역시 기뻐한다. 아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왜요 너무 좋은 거죠. 아, 대박이다. 자 저는 진짜 누차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제일 무서운 건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기억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근데 건데요. 왜는 너무 그니까요. 아, 근데 실제로 제 노래방 노래에서. 18번 곡이어가지고 진짜 무조건 부르거든요. 아, 저희는 그러면 왜... 여자 키로 좀 올려서 더 부를 것 같아요. 좀 키 높여서 부르거든요. 진짜 높게 해가지고 왜 나를 그렇게 쉽게 떠났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엄마가 대충 나온다. 엄마. 죄송해요.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맞아, 맞아. 살아있음을 느끼네요. 아, 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다 받아드릴게요. 아, 자, 우리 궁수 마법사님, 제인이 광대 폭발한다고. 아, 너무 민망해요.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너무 영광이에요. 아유, 너무 무슨 말씀들을. 진짜로 진짜 에이, 신기해요. 아닙니다. 아, 소희님이 나 운다 유유. 캉캉님이 근데 진짜로 많이 불러보신 게 티가 나요. 아니 사실 저희가 이렇게 왜를 꼭 막 이렇게 이 정도 1절까지 불러달라고 부탁을 드릴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큰쾌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더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고. 저희가 어떤 곡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 앞에 뽑기 통이 있을 겁니다. 저기서 그 뽑는 기회를 저희가 세 번을 드릴게요. 해서 와우. 1절만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면 저희가 성공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자, 어머 무서워라. 네 그리고 혹여나 모르는 노래가 나와도 티 안 내고 그냥 신나게 부르면 그냥 아. 인정합니다. 뭐 그냥 몰라도 그냥 신나게 그냥 뭐 네. 즐기는 점수. 네. 모르는 노래가 없을 거예요. 혜빈 언니가 거의 모든 노래를 알거든요. 그거 맞아요.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예. 다 같이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하시면 되고 한 명은 알겠지. 그럼 가보자. 그럼요. 고. 아니 자 이 코너 도전 모모랜드 참고로 성공을 하시면은 여기에 뽑기 기계를 와. 도전을 하실 수 있는데 와우. 여기에는 뭐 엄청난 어마어마한 상품까지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굽네 치킨이라든지 뭐 BBQ 무슨 혹은 뭐 BHC 무슨 뭐 그런 네네네 진짜로 커피 쿠폰 뭐 아이스크림 쿠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제일 좋아요. 참고로 근데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벌칙도 아, 있기는 에이. 합니다. 근데 벌칙이라 해봤자 뭐 무시무시한 건 아니고 그냥 아. 팬분들을 위한 벌칙 아, 같은 느낌이니까 아. 한번 저희가 그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누가 먼저 한번 종이를 뽑아볼까요? 뭐 나인 언니가 뽑아줄래요? 자, 그쵸 오늘 제일 말수가 적으셨던 나윤 씨께서 떨리는데 뭘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혜민 언니 노래 아니에요? 유나 비밀번호 486인가 바로 어떡하지 음악 주세요 제 노래 18번입니다 같이 근데 이걸로 불러도 되는 거죠? 아 부르셔도 됩니다 그쵸 마음껏 부르셔도 됩니다 18번 아는 사람은 렛츠 고 렛츠 고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야 진짜 노래 먹은 것 같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 자 몇 번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몇 번 8번 웃고 그렇죠 6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할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boy 야 이거는 거의 불태웠다 아예 무조건이지 뭐랄까 유니즌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요 다 같이 유니즌으로 와 진짜 정말 노래방 텐션 그대로입니다 자 준식님 이 노래 이혜빈 복면가왕 맞아요 맞아요 복면가왕에서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아, 맞네 복면을 벗을 때 그렇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후행 아, 도와줬어 그,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486이 왜 486인지 아세요? 아, 저 알아요 알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왠지 네? 모르겠어. 어, 나 이거 아는데. 아, 저 이거 알아요. 이걸로 아 그냥 여러분들 다 모르는 걸 하고 약간 이걸로 세대 차이가 약간 나뉘기도 하거든요. 아니 아니. 이거... 그럼 저 모를래요. 저 알 것 같아요. 뭐 뭔지 뭔지 그 옛날에 투지폰일 때 이거 그거 초성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이거 그거다. 그 사랑의 시옷이 하나 둘 셋 넷.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여덟 번 이거 맞아요. 해가 6번. 맞아.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 게 좋은 건가? 아니요. 다 제 탓이에요. 아니에요. 모르셔도 되는데 아니,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모든 정보는 사랑, 나는 게 좋아요. 에? 랑의 랑이 왜 여덟 개요? 랑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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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차차차! 동갑인데 모르잖아. 라차차차! 라차차차! 자, 좋습니다. 정말 노래방에 온 것 같이 다들 신나게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럼 바로 다음 곡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곡은 누가 뽑아볼까요? 아이니가 뽑아볼까요? 자, 아이니씨께서. 딸기 스무디가. 딸기 스무디. 아, 비밀번호 486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곡. 빠밤. 아 진짜 빨리 다 같이 노래방도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어 진짜. 어머. 어머? 왜? 나 약간 본 거 같아. 어 오렌지 카르멜. 어떻게 또 우리 노래잖아 또. 또 모모랜드도 냈네. 맙소사. 아 달려. 어 렛츠 고잉이야. 감독님들 지금 팀으로 웃으셨어. 표현해줘야 돼요 진짜. 나 정말 여기. 이거 사람들 같이 해야 돼. 뭔지 알죠? 어쩜 좋아 너무 좋아. 그대의 입술이 닿으면 간질간질한 마음이 간지러. 자꾸만 아이 아이 기뻐서 아이 아이 예민해. 그대를 1초만 못 봐도 눈물샘이 신호가 떠버려. 자꾸만 깔깔 보고파 깔깔 예민해 알러지 같은 내 사랑 멀쩡하던 날 시큰하게 훌쩍거리게 줬다 폈다 왔다 갔다 멋지면 다야 잘생기면 다야 징글징글하게 다들 술을 안 드시고 이런 텐션인 거죠? 네, 그럼요. 음주 방송 아닙니다. 와, 절대 진짜 아닙니다. 어쩌면 좋아요. 자, 아, 자 등민님이 와 너무 신나 하셨고 짱민님 오늘 분위기 완전 내 스타일. 감사합니다. 자, 그 와중에 댓글 중에 몇 분은 이제 밍스트는 저는 그 속에서 되게 약간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유일한 나이시잖아요. 갬빗의 유일한 나이. 다 혹시 이해해요 지금? 네. 네. 멤버들은 다 이거든요. 다 이해해요. 선배님 괜찮아요. 저도 진짜 강한 네. 아이였다가 이로 바뀐 거여서. 맞아요. 파이팅! 그것도 어떻게 후천적인 노력으로 변화가 가능한 건가요? 네, 아, 가능하다고요. 인연이 있으면 그렇게 그래요? 될 수가 있어요. 다 이어서 저도 바뀌었어요. 여기가 거의 강한 ENFP여가지고. 와 글쎄요. 아인 씨는 제가 뭐 잘 이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실례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노래 부르시는 거 보고 영락없는 누구나 타고난 완전 INFP였는데 아, ENFP로 완전 ENFP가 됐어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선배님이 저희 노래 부르는데 계속 같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진짜 아니, 그럼, 아유, 언제 선배님이랑 같이 노래 불러보겠어요. 맞아요. 아, 영락입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요. 무슨 말씀을.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노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그럼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아, 제가 한번 뽑을까요? 네, 네. 그래 다들 진정해. 아, 근데 저 사실 노래방을 진짜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너무 신난다. 진짜요? 진짜로. 와! 자, 아, 저희 노래인데 못 부르면 어떡하지? 와, 진짜요? 모모랜드 노래 나왔습니다. 아 그럼요. 신나게 불러봅시다 한번. 오케이. 오케이. 와 지금 50원 저희 아,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못 믿어. 50원 감사합니다. 아유. 50원. 렛츠 겟 잇. 뱀!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게 노래상 버전이구나. 뱀! 뱀! 아 이게 이게 파트별로 해야 되는 거야?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야? 파트별로? 뱀! 뱀! 자꾸 어지러워 생각지
심하게 던진 나를 픽픽픽 쓰러져 뱀 들었다 간 말투 났다 네가 보는 시선을 넣다 굳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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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을 치다 그럼 네가 어떻게 언니가 어떻게 Why 눈을 본다 눈을 본다 눈을 본다 빠져든다 빠져든다 나 우우우 눈을 감아도 자꾸만 보여 어떻게 baby tell me why 날 보면 빛나나만 생각나 매일 밤밤밤 자꾸 어내가 왜 이래 왜 갈수록 더 생길 수 없는 마음은 날 보면 자꾸 이렇게 떠 어내가 왜 이래 들을 때 진짜 신나는데 막상 노래방 가서 부르면 살짝 신나요. 노래방에서 부르기에는 노래방에서 저는 모모랜드 노래 안 불러요. 저는 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왜? 날 이렇게 쉽게 떠났니? 내가 지원 보였던 거래. 자 이렇게 해서 도전 모모랜드 완벽하게 성공입니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저도 완전히 공감을 하는 게 노래방이나 그런 데 가면은 본인들 노래 뭔가 잘 안 부르게 돼요. 맞아요. 뭔가 다른 가수분들 노래 막 신나는 거 나도 같이 막 이렇게 부르고 놀고 싶지 뭔가 맞아요. 자기 거 부르면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파트 막 나눠져 있고 갑자기 힘 빠지고 막. 아니 댓글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른 곡들 할 때는 제일 세상 신나게 부르시더니 왜 갑자기 차분해지셨냐 제일 진지해 그러니까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맨 나오자마자 저희 멤버도 표정이 다 아, 파트 나눠서 불러? 뭐 어떻게 다 같이 해? 뭐 그래 자기 파트만 부르자 뭐 잘 불러야 되는 건가? 막 참, 불러? 어떻게? 감사합니다 근데 아니 댓글에 네, 말씀하세요 창민 선배님 표정으로 노력하시는 거 보이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없다 생각하시고.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요즘 자주 이렇게 특히 이신 분들하고 함께할 기회가 요즘 꽤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냥 항상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나라는. 아니 그럼요. 아 근데 요즘 되게 줄인 편이었는데 이렇게 저희에게 이렇게. 신나게 놀 맞아요, 기회를 맞아요.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네. 터진 거예요. 오랜만에 조금 좀 신나게 왜 줄여요? 아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셔가지고 네. 아 진짜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니 아닙니다 자 이렇게 너무 생각보다 잘해주셔가지고 그냥 뽑기 기계 하기 전에 작가님께서 선물 그냥 하나 바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뭐 드릴까요? 치킨, 아이스크림. 치킨. 놀랍네요.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육성으로 이렇게 터지는 거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요. 자, 치킨 두 마리 그럼 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치킨 브랜드는 어떤 걸로? 브랜드도 고를 수 있어요? 골라요. 고르세요. 와, 허니콤보 진짜 맛있겠다. 허니콤보. 그럼 그거. 허니콤보? 네, 허니콤보. 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께서 네, 작가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대요. 알아서 해주시겠답니다. 이건 못 골라. 네, 못 골라.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 그러면은 선물도 드렸으니까 뽑기도 한번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왜냐면 선물을 또 뽑을 수도 있고 맞아요. 벌칙이 될 수도 있지만은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어떻게 그루가 뽑아볼까요? 네, 네시 시켜서 네. 네. 헐, 너무 귀엽다. 막내 힘을 보여줘. 님. 보여줘. 이거 하나만 넣어요. 네, 넣으셔서. 자, 넣어드릴게요. 아, 저거 낸시가 조준해야 되는 거야? 어, 뽑을 수도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뽑을 순 있어, 너? 부담하지 마세요. 손가락 조심해요. 네. 어머, 저 그런 손가락. 한번 해봅시다. 누나? 어? 잠깐만요. 오. 됐어요. 파이팅! 자. 파이팅! 파이팅! 오, no. 부담 갖지 마세요. 제일 앞에 있는 거 해, 제일 앞에 있는 거. 실패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아이스크림 뽑아요. 어떻게? 오, 됐다. 올리면 돼요. 네. 오! 잘했어요. 네. 잘했어. 오, I'm sorry. 어머. Oh, it's okay. Oh my bad. Oh my bad. What am I doing wrong? 아니, 잘못한 거 없어요. 괜찮아요. 오! 오! 예스! 됐다. 자, 보라색.
자, 뽑기로 뽑았는데. 열어봐요. 뽑아드릴까요?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손톱 때문에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귀, 좀 시간 공들여서 하신 것 같은데. 자, 이거 정말 근데 죄송합니다. 자, 사랑과 애교 가득 귀여움 넘치게 새해 인사하기. 와, 넬씨, 넬씨. 자, 그렇습니다. 네, 제가 뽑았으니까. 아니요, 저는 맞아,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안 해본 사람이 너무 재미없네. 많이 해봤다니. 봐도 봐도 질리지 않으실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아까 낸시 예쁘다고. 맞아. 제일 누가 사랑스럽고 누가 귀엽고 누가 예쁘게 해줄 것 같아. 누가 그랬지? 그럼요,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세요. 새해 인사. 네, 새해 인사 해주세요. Let's go. 그냥 편안하게 그냥 새해 인사 해주셔도 됩니다. 네. 어머, 귀여워. 메리들. 아, 하트 나온다. 하트 나온다. 이번 구정 다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보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건강해졌어 벌써. Healthy, healthy. So cute. 아, 아니 또 그러면은 어떻게 한 번 더 뽑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진짜. 그럼요, 그럼요. 다음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희 리더 해빈 언니. 해빈 언니께서 좋아요, 좋아요. 해빈 씨께서. 어우, 제가 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기서 하면 되나요? 네, 여기 네네. 갈게요. 여기서 동전을 하나 뽑아서 그 밑에 아, 있는 것 같아요. 어, 야 네. 서랍에 서랍에 있어. 자,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귀엽다 이거. 다들 귀엽다 해줘서 고마워요. 댓글은 귀엽다 해주세요. 감사해요. 자, 오, 오렌지. 오렌지. 오, 잠깐만. 아, 얘야. 저 타율이 좋구나. 오, 진짜 잘한다. 아, 제발 또 좋은 거 하나 뽑아갔으면 좋겠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누가 저거 알고 보니 벌칙만 들어있는 거면 어떡할 것 같아요? 아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 예. 우리 준식님께서 지금 오해하고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렌지. 열어보겠습니다. 두둔. 열까요? 네. 예스. 가자. 어, 뭔가 기운이 좋아요. 기운이 좋아요? 호랑이 기운이에요? 자, 그쵸, 호랑이 해. 글이 뭔가 긴데? 글이 긴데? 역시. 뭘까? 오 마이 갓! 뭐야, 뭐야? 올리브 형. 얼마요? 진짜 선도? 얼마? 대박, 진짜 실용적이야, 너무 좋아. 네, 그렇습니다. 올리브 형 진짜 너무 좋아요. 실용성이 짱이야. 그럼요, 올리브 형 없는 게 없잖아요. 여기 진짜 좋은 프로네요? 너무 좋은 프로네요. 남녀노소 너무 좋아요. 뭐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죠. 근데 진짜 정말 뭐 엄청 큰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진짜 드리니까 일단 가시면서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최고다. 아유, 아닙니다.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어요. 아니 자주 불러주세요 하려고 했는데 선배님한테 죄송해서. 아, 근데 진짜 방금 노래 불러주셨을 때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후끈 달아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사실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즐겁기는 했지만은 이 정도의 텐션으로 정말 이의 기운으로 이렇게 거의 뭐 성령 가득한 느낌으로 이렇게 뜨거웠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신나게 또 노래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드리죠. 맞아요. 아유, 영광입니다. 아, 저희가 아, 여기 적어주셨네. 저희 설 선물 세트. 와, 아, 진짜 그러네. 네, 다들 설 즐겁게 보내라고. 그럼요. 아유, 여섯 분이서 같이 이렇게 치킨도 드시고 아, 좋아, 좋아. 네, 뭐 필요한 감사합니다. 것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올리브 형에서 저희 괄사도 하나씩 사고 또. 자, 작가님 왜 이러시지? 오, 작가네요. 그 와중에 뽑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라고 이렇게 혹시 하셨는데 벌칙이 하나 덜 아직 안 나와서 약간 아쉬우신 건가? 맞죠? 약간 아, 이중적인 건가? 그런 마음가짐일 거예요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자, 한번 더 한번 괜찮으시면 더 해보고 아니면은 아, 좋아요 좋아요 저 무조건 해요. 자, 이번 해야죠. 그럼 어떻게 네. 제인 씨께서 한번 나연언니 나연언니? 아, 무서워. 무서워? 아니 아니 할 수 있어요. 아, 무서운데? 아니 아니야. 자, 그러면은 오늘 제일 뭔가 계속 봐봐, 지금 나연언니 한번 가자. 맞아. 네, 나연 씨께서 무서운데? 제일 조용하셨으니까. 맞아요. 네. 아이고야. 맞아. 오늘 미모가 빛나는데. 소인이 괄사. 우리가 빠져 있는 괄사. 할 수 있어요. 네, 자. 됐다. 자, 꼭. 무서운데? 꼭 진짜 좋은 거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아, 할 수 있어. 무슨 색 뽑을 거야? 아, 무서워. 싫어. 귀여워. 빨간색. 나 이거 좋아하는 초록색? 초록? 초록? 뽑고 싶은 거 뽑아요, 나연아. 아무거나 뽑아요, 언니. 뽑고 싶은 거. 저렇게 진지한 벌칙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미 이게 벌칙인 거 아니죠?
이걸로 그거 반 맨 오른 어 거기 있는 거. 도와줘요 도와줘요 제인 언니 도와줘야 됩니다. 네, 괜찮아요. 같이 하시면 돼요. 저 핑크 못 뽑을 것 같아. 분홍색까지 안 가는 거. 아무튼만 언니 뽑고 싶은 거. 굉장히 아니면 참고로 저, 여기서 저 싶어? 그럼 아 초록색 이렇게 하면 돼. 와우 천재제 이렇게 하면 나 분홍색 뽑을 수 있어. 야 처음입니다. 많은 게스트분들이 난항을 겪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그냥 뽑아드릴게 하고 뽑아드린 적은 있는데 우와. 게스트가 직접 그냥 뽑기 기계를 아주 그냥 흔들어 찍혀버려요. 네. 다운. 어 야 너 시간이 다 됐어. 전 한 번 더 넣어. 그냥 언니 그렇게 하죠. 처음입니다. 전 한 번 더 넣어. 60초라는 시간을 넘겨가지고 뽑지 못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다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잡았어요. 다시 가져가요. 나윤이 발성 승급 들고 싶은데. 야 진짜 자기가 가져오기까지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나윤 언니한테 벌칙 같은데. 그 와중에 나윤 씨도 이가 맞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 언니를 그래요? 알면은 정말 이해해요. 아 정말요? 정말 웃겨요. 놀랍게 그지 없네요 진짜. 오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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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세요 나윤 언니. 영락 없는 아이 같은데. 자 나윤 씨가 왜 뭔지 공차. 와! 저희 멤버들이 공차 진짜 좋아하는 거 같은데. 나도 오늘 먹고 왔어. 공차 디지털 상품권을 저희가 드리도록 궁금했어. 하겠습니다. 진짜 뭐야? 축하드립니다. 들어 주세요. 감사해요. 제가 봤을 때 어, 벌칙 시키시고 싶은 거 같다가 누가 저희가 뭐 다 그런 거죠, 뭐. 어떡해. 뭐 쿨하게 드려야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 그리고 오늘 사실 모모랜드 여섯 분 모셔놓고 뭐 다양한 이야기 또 여쭤보고 싶은 것도 사실은 많았는데 너무 신나게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노래로 이렇게 꾸며주셔가지고 어느덧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나 아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에 또 나윤 씨가 또 일하는 또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발견을 해서 저 또한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이었다는 그렇습니다. 아니 뭐죠? 나윤 씨 아까 아, 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해줘 해줘. 자 그러면은 근데 잘한다 또? 그러니까 일하고 하셨으니까 네. 낸시가 한 그거 선택적 맞아. 아이 뭐 이런 거 아니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니 누가 그래도 또 이제 이니까. 팬분들을 위해서 네, 메리들에게 메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귀여워 귀여워 예쁘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어머 뭐야 어머 뭐야 진짜 어머 사랑스럽게 보고 있어. 자 아유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저희가 또 무리한 또 부탁일 수도 있는데 흔쾌히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제 아, 제일 무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전 이게 제 일이에요. 역시 역시 괜찮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긴 해. 제 역할이 이거죠 뭐. 아니, 너무 즐거웠는데 괜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로. 언제 제가 아니 근데 아마 팬분들께서도 부러워하실 거예요. 워낙 또 흥 많은 또 아티스트로 유명한 모모랜드랑 같이 제가 언제 또 노래방에 온 것처럼 이렇게 또 놀아보겠습니까? 아, 저희야말로 너무 영광 감사드리죠. 저희가 언제 이렇게 고음도 오늘 듣고 네. 진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언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모랜드 여섯 분과 함께해봤는데 그럼 대표로 혜빈 씨께서 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텐션이 올라간 게 정말 오랜만인데 선배님 덕분에 더 신나게 했던 것 같고 정말 저희가 댓글에 설 연휴 선물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히려 선물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기쁘고 다음 주에 또 뵙고 싶네요. 아, 오늘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그리고 자꾸 뭔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좀 적게 해주셔서 좀 마음이 걸리긴 한데 나윤 씨께서 그러면은 이제 팬분들께 네. 보내는 이제 구정 연휴 그냥 메시지 한 말씀 하면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메리들 2022년 호랑이 해잖아요. 제가 또 호랑이 해거든요. 맞아 맞아. 제 기운을 받으시면서 2022년 행복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배로님께서 오늘 모모랜드 덕분에 육아 스트레스 확 날렸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로님. 네 정말 일주일 사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텐데 금요일날 불금 오늘 스트레스를 확 날릴 수 있게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신 그리고 또 멋진 에너지로 전 세계 팬들을 즐겁게 해주실 예정인 모모랜드 앞으로도 활동 정말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최강창민의 프리허그 모모랜드 여섯 분은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유, 네, 너무 즐거운 시간 꾸며주셔가지고 또 보내드리기가 아쉬웠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또 네, 같이 또 아까 배워본 안무를 찍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네, 아유, 또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유, 또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자, 좋습니다.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다시 저 혼자 남았으니까 맥스 타임이죠. 자, 슬슬 이제 프리허그의 마지막 공식 코너 허그앤허그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차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밍스트 재택근무 중인 카블리입니다. 작년부터 건강을 위해 배달 음식을 최소한으로 하고 집밥으로 삼시세끼를 챙겨 먹으려 노력 중인데요. 매일 밥을 해서 먹으려니 메뉴 아이디어가 점점 떨어지네요. 계속 똑같은 메뉴만 먹는 느낌이라 색다른 요리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시골의 경양식 셰프님 빙스트가 또 요리에 일가견이 있잖아요. 간단하고 건강하게 해먹을 수 있는 메뉴를 추천해주세요. 배달음식의 유혹에 지지 않고 건강 잘 챙길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참 그렇죠. 요즘에 또 많은 분들께서 배달 음식을 또 이렇게 즐기시는 편이기는 한데 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뭐랄까요? 조금 뭔가 건강 물론 배달 음식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다 보면 좀 자극적인 좀 그런 메뉴가 퍼센테이지상 조금 더 많다 보니까 그쵸 이제 건강을 좀 더 신경 써서 먹고 그래야겠죠. 저는 건강식으로 저는 글쎄요 사실 건강하게 적당히 먹고 그러고 운동을 주로 하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 먹은 건강한 음식 중에
굳이 하나 지금 떠오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약간 저도 그 뭐랄까요 그 다이어트까지는 아니지만 건강하게 먹는 음식 조리하는 법 뭐 그런 비슷한 류의 그런 테마의 책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두부인데 두부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막 으깨서 거기다가 뭐 이제 양파 같은 거 다 이렇게 다지고 거기에 뭐 버섯이랑 뭐 다른 뭐 집에 남는 잔반할 뭐 그런 것들 뭐 가지도 괜찮고 뭐 그런 거 넣고 이제 치즈 같은 거 살짝 이렇게 넣어서 그 두부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건강하겠죠 해서 그걸로 약간 그라탕 비슷하게 해가지고 먹어보긴 했는데 아마 다른 분들께서도 네 그쵸 해두셔도 충분히 전혀 뭐랄까 뭔가 그 허들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뭐 그런 두부 그라탕이나 그런 좀 건강한 것들 해서 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부 유부 초밥 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도 괜찮고 맞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두부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두부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아마 헐 맛있겠다 두부 그라탕 맛있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또 치즈 같은 거를 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약간 두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죄책감도 덜 해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홍찬님께 제가 메시지를 써드려야 되는데 펜이 안 보여가지고 네 그 펜이 없어가지고 어? 제가 아까 펜 들고 있었는데 아 여깄다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브랜드랑 같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펜을 제가 펜으로 뭘 한 거죠? 어쩌다 펜을 죄송합니다 자 맞아요 치즈 들어가면 무조건 다 맛있기 때문에 제가 써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건강한 식재료로 맛있게 만들어 먹기. 아, 근데 진짜 식재료가 건강하면은 조금 뭐랄까요? 그런 칼로리적인 부분도 조금 줄어들고 네, 좋더라고요. 병아리콩 맛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맞아요. 병아리콩 이 와중에 배로님 나이가 들면 금방 잊어버 참 진짜 짓궂 주신 분이네요 참 장가시를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라고 이렇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뭐 인스턴트 그런 음식도 좋지만은 건강한 식재료로 꼭 해서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쑥갓 두부 무침 뭐 이런 짱이라고 그러니까요. 이 와중에 콤부차 밍밍님 창민아 두부 먹방 해줘 하는데 두부가 뭐 먹방 할 그게 있나요? 그냥 다 그냥 뭐 으깨서 씹어 먹으면 그냥 그게 두부고 그냥 그리고 두부 먹방 하면 뭔가 제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다시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로 다시 이제 돌아오신 분들께서 이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부 먹방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네요 여러분 그만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홍창님께 한 줄 메시지 써드렸고 자 구정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저희 작가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해주시고 싶은 의도인지 아니면은 팬분들께 그래도 구정 연휴를 앞둔 우리 푸블리들을 위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미션을 뽑으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뭐랄까 참고로 작가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선물은 이미 다 없답니다. 예, 뭐랄까 아 이미 목적지가 정해진 곳을 향해 제가 왜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도 우리 작가님께서 그래도 우리 푸블리 분들을 위해서 한번 뽑아보자고 하시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좋습니다. 작가님 최고, 작가님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하신 분들. 오, 뭐죠? 아니 잠깐만요. 아, 나 진짜 하나만 뽑으려고 했거든요. 선물 없다면서요. 베스킨라빈스 나눠먹은 큐브 What you want? 자, 아, 예, 진짜 뭐랄까 이런 걸 보고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하나요? 이건 푸블리들에게 드릴게요 라고 하시네요. 야, 와, 전 그러네요. 참, 예, 네, 뭐 좋아요. 뭐 일단은 하나 더 뽑아 드리죠. 아, What you want? 어? 아쉽네요. 자, 다시 하나 뽑아 드릴게요. 저는 자, 어디 한번 자 그죠. 여기 댓글 중에 그런 것도 있네. 줬다 뺏어 뺏고 치사하다.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푸블리 분들께서 갑자기 우리 명절 선물? 크크크크 그러죠. 참 저희 제작진 분들께서 저희 작가님께서 이렇게 또 푸블리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참. 자 다음 파란색 뽑아봤습니다. 자 이게 진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모모랜드 분들이 하셨어야죠. 큐티 섹시 장렬 엔딩 포즈. 이게 뭔데요? 이게 뭘? 데빌 큐티 엔딩 포즈를 하는. 잠깐만. 나 어. 자, 그렇습니다. 뭐죠? 자, 그러면은 오, 일단은 자,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그래요. 뭐 데빌 마지막 한 소절. 아, 제가 직접 노래 부르고 제가 포즈를 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참. 자, 알겠습니다. 뭐 자, 데빌 Rain down on me. 자, 그렇습니다. 자, 네, 뭐 그냥 뭐 북치고 장구치고 가보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뭐 글쎄 이젠 제가 이런 거 해도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감흥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는 이런 거 이렇게 해도 이제 아무리 저도 저희도 이제 오빠를 응원하지만은 이제 오빠가 이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때가 오겠죠. 자, 이 와중에 작가님 너무하시네. 이제 퇴근합시다. 할 일 다 하셨네요. 예. 참 진짜 네, 구정 연휴를 앞두시고 이제 가시는 길이 많이 급하신 모양이신가 봅니다. 자, 우리 푸블리 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리허그 마칠 시간이라고 합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2월 둘째 주부터요 프리허그 방송이 지금 여태까지 매주 금요일에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해서 네, 아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2월 9일부터요. 네네네, 2월 9일부터 이제 프리허그는 이제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로 이제 방송 시간이 변경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잊지 마시고 네, 2월 9일부터는 수요일로 이렇게 놀러 와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리허그 구정 연휴를 앞둔 네, 프리허그 한번 해봤고요. 자, 푸금 대신 그쵸, 푸금 대신 푸수는 좀 수푸? 푸수? 수푸? 그거는 너무 약간 직관적인 접근이긴 한데 사실 푸금도 직관적인 접근이긴 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뭐 생각나시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프리허그 예고도 해드릴게요. 다음 주 프리허그에는요 제가
직접 섭외한 분이 나오십니다. 바로 유튜브 차린 건 없지만에 제가 출연을 했을 때 제가 이분의 매력에 아주 심각하게 제대로 스며들고 왔죠. 바로 MZ세대의 대표 스타 우리 래퍼 영지씨인데요. 뭐 그때 못 다 들었던 레원씨와의 뒷이야기도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보고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말 설 연휴죠. 모두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이번 구정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이렇게 살찐다고 또 속상해하실 테니까 또 운동도 하시고 예, 또 소화제도 잘 챙겨 드시고요. 네, 무엇보다 또 어른분들과 이런 명절에는 모이면은 종종 다투게 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괜히 얼굴 붓기고 그러지 마시고 사이좋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이지만 또 올 신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블리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로지른 순간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네. 작은 우주를 줄 듯 말 듯 더더해 숨을 죽인 채로 별이 쏟아진 밤 가로지른 순간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네. 작은 우주를 줄 듯 말 듯 더더해 숨을 죽인 채로 별이 쏟아진 밤 Take me to fry pump, so don't talk, just kiss.